1,900원이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제작진 어제까지 놀라게 할 거예요? 1,900원 무한리필 달성. 아내분한테 1,900원에 만들어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쫓겨나겠지요. 네. 손이 많이 가나 보니까 좀 와이프는 좀 싫어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7가지 고기에 불맛이 핀 불초밥에 새콤함으로 느끼함 잡는 비빔막국수에 된장라면까지 무한으로 이게 다 1,900원이라고요? 이거 이전에 뭐 부패하다 크게 망해가지고요. 망하셨어요. 또 아니 또 정통 비어서 월세 못 내는 가게보다는 조금 남더래요. 양망한 것도 크게 망하셨어요. 많은 손님들 유치하는 게 목적이고요. 아, 이윤이 조금 덜 남더라도 많은 손님들이 저렴한 네. 가격에 질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주인장. 아, 손님 많이 많이 쓰고 어른 입맛은 물론. 놀라워요, 깜짝. 아, 이거요? 아이 입맛까지 취향 저격 탕탕. 아니 이거 쫄깃쫄깃한 그리고 육즙이 퍼지는 이 맛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고기의 맛을 더 높이는 비결은 바로 숯! 그윽한 숯향이 더해져 풍미가 더욱 높아진 고기들은 쫄깃한 식감과 입안 가득 터져나오는 육즙을 자랑합니다. 아, 이 소리 진짜 보통 무한리필집 가면 육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건 육즙이 그냥 입에서 그냥 새고 있어요. 그런데 육즙의 비결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수중 숙성 방식. 오, 좋은 숙성 방식. 냉장고 같은 경우는 좀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예, 온도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족관은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72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 0도씨에서 숙성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더욱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고기에 칼집을 내는 주인장. 불 좋고 숙성 방식 좋고 마지막으로 주인장 정성 좋고 이러니 맛있을 수밖에요. 잘 익은 고기를 두세 개씩 척척 올려 더 크게 더 크게. 손님들 오늘 어디까지 드시려고요? 제 배가 허락하는 한 배 터지기 직전까지는 먹어야죠. 이렇게 손님들이 사랑해주니 고기 사용량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30년 동안 뭐 농수축산물 유통업을 했고요. 국내산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서 직접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고요. 수입산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 단위로 이렇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20% 정도 네,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셀프 서비스를 운영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고기 뷔페들과 차별화를 위해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해 경쟁력과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오늘의 리얼 거함. 불초밥과 막국수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만든다고 하네요. 다양한 메뉴들 덕분에 먹는 재미가 더해지는 1,900원 무한리필. 주인